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DC 네트워크에서 출시된 잘라쓰는 케이블, 즉 좀비 케이블입니다. 타입은 마이크로 5핀, 타입 C, 아이폰 8핀까지 총 3가지 케이블이 나오고요. 제가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타입 C 제품입니다. 상자 뒷면에 선이 단선됐을 때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 설명서가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타입C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지금 충전 중이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케이블은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꺾이거나 끊어지면서 단선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 케이블에 여기 보면 빨간색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락을 풀어주고 잡아당기고 위로 꺾어주면 케이블이 빠집니다. 지금 빠진 케이블 자체에 단선된 부분을 가위로 깔끔히 일자로 잘라준 다음에 보시면 케이블은 이쪽은 선이 이렇게 딱 보이게 라인이 잡혀 있고 반대쪽은 맨질맨질합니다. 뽑는 부분에도 모양이 있으니까 케이블 모양에 맞게 쭉 밀어서 넣어줍니다. 쭉 밀어주고 다시 내리고 잠그고 락을 걸어주고 그러면 다시 끊어졌던 케이블이 살아나고요. 스마트폰에 연결해보면 지금 충전 중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현재 이 케이블은 퀵차지를 지원하거나 그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그 충전기 연결하시면 고속 충전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